와이프가 구매한 그 뭐로 당근 하시게 되면은 네. 런슬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이 적어서 저 혼자 먹는 용도로 좀 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가공식품 매장 관리를 하고 있는 임재훈입니다. 저는 마케팅 담당, 로열티 앤 멤버십팀 광고사업파트에서 광고 편성 및 광고 제작을 하고 있는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노브랜드 소싱 사업부 비식품 소싱팀에서 가구, 스토리지, 시즌 MD를 담당하고 있는 김사형입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동작으로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대한민국! 오늘의 주제 바로 축구입니다. 아버지가 축구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국내 K리그 경기 관람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은 한 25년? 포지션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수. 요한님은요? 팀원들 소개를 받아서 축구 동호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9년도부터 경기를 뛰게 되었고요. 경력은 총 4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뛰는 포지션은 수비수를 주로 뛰는데 왼발 오른발 상관없이 다 열심히 뛰는 편이라 가지고요. 네, 사형님은요? 축구 동아리를 만들면서 이제 장비를 사고 포지셔닝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이제 축구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2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 3회를 나가는 팀이 있는데 집에 사실 눈치가 좀 보여서 3일 연속을 축구를 할 수는 없고 많이 하면 두 번? 저도 마찬가지로 주 2회 정도 지인들이랑 같이 하는 동호회 활동을 화요일마다 진행을 했고 목요일마다는 저희 동호회 활동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 2회씩 경기를 뛰었었는데요. 코로나 때 아기가 나오면서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최대한 주 1회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님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추천을 해주셨고 하영님에게 메일로 저 좀 껴달라고. 업무만 하던 사우들끼리 퇴근하고 땀 흘리고 스트레스 풀고 하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팀 동료분이 같이 축구할 생각 없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우연히 따라갔던 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점이 저희 동호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축구 동아리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왜 이마트는 축구 동호회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팀에 계신 선배님이랑 같이 처음 축구 동호회를 창설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업무만 하다 보면은 유관 부서 아닌 분들이랑은 이제 얼굴을 트고 이제 같이 만나기가 어려운데 동호회를 활동을 하면서 몰랐던 여러 지원분들과 일면식을 트게 되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 두 분의 점수는 저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와. 놀랐죠? 네, 그 이유는 재윤님은 저희 축구 동호회에서 에이스 중에 에이스입니다. 가장 빠른 스피드랑 해결사적인 부분이 원어보다 에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10점을 드렸고요. 요한님은 끈기, 열정, 노력, 투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높이 사서 10점을 드렸습니다. 요한님은 축구 경력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아직은 좀 서투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경기 시작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경기를 임하고 경기 쉬는 시간마다 혼자 주석에 가서 연습하는 모습이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형님은 딱 처음 봤을 때 외모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오늘도 뭐 한껏 꾸미고 와가지고 지금 근데 축구할 때도 이러고 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축구할 때 그냥 점수를 얘기해주세요. 10점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재훈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인기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판단력도 좋아가지고 상대 수비를 속이고 돌파하는 데 되게 뛰어난 것 같고요. 사형님 같은 경우는 프리킥 같은 거 찰 때 되게 멋있게 차시더라고요. 그런 점 제가 많이 담고 싶습니다. 두 분 다 10점을 드리면 좀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줘. 8점씩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 우리 동호회 유니폼입니다. 재질이 너무 좋아서 사실 축구할 때 말고도
잠옷으로도 가끔 입는데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해요. 카타르 월드컵 때 실제로 선수들이 신었던 축구화입니다.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 뽕이라고 하죠, 스터드? 이게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축구화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정말 튼튼하게 나와서. 그리고 축구화는 아직 택을 떼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제가 아끼는 축구화인데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 신으면 정말 엄청 편합니다. 사실 이 축구화는 와이프가 구매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당근 하시게 되면은 네,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사실대로 얘기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보호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정강이 보호대라고 하죠. 신가드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 이마트 스포츠 매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정강이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데요. 네. 부딪히면 정말 아프거든요. 필수 장비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네. 우리 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옷이 좀 많은데요. 데이즈 스포츠 반바지. 데이즈 스포츠에서 산 상이고요. 바지입니다. 좀 짧긴 한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음바페 선수 유니폼인데 3년 전에 파리 가서 구매했던 옷 같아요. 이건 좀 이거 입으면은 마치 선수 된 것처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의 그리즈만이라는 선수의 유니폼인데요. 마드리드에서 경기 직관하고 구매했던 유니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드리드에서 구매했던 베일 선수 유니폼이고요.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닮고 싶어서 이때는 구매했던 유니폼입니다. 저는 경기하기 전에 이런 초코바 같은 거를 좀 많이 먹는 편인데요. 경기를 뛰면은 2시간 경기를 하거든요. 동료들이랑 서로 나눠 먹으면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챙겨 다니는 편이고요. 얘는 나눠주는 용도로 많이 먹는데 이거는 양이 적어서 저 혼자 먹는 용도로 좀 사서 들고 다니는 견과바고요. 아시는 분이 생겼으니까 하나씩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동호회 축구 유니폼 디자인을 제가 했었는데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였고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이 유니폼. 우리 축구 동호회가 또 쭉쭉 뻗어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형광색을 일부러 입혔는데 사실 좀 좋아하진 않으셨더라고요. 가장 애정하는 소장품 중에 하나가 축구 양말입니다. 수비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이제 방향을 선회하는 경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무게중심 때문에 발톱이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껏 계속 경기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이 양말을 안 신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경기 때마다 항상 들고 다니는 딱 두 개의 축구화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항상 경기를 뛸 때 신는다는 되게 유명한 X시리즈 제품이고요. 스피드에 중점을 맞춰서 제작된 축구화거든요. 플리스 레저형 방향 장갑이거든요. 이게 이제 트레이더스에서 7,980원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도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넌슬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끄러질 때 이제 그라운드를 바로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이렇게 잡아줘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겨울철엔 꼭 착용을 하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동호 회장의 명예를 걸고 꼭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하게 보겠습니다. 24개! 순서보다 더 잘 경기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분도 다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예,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좀 열심히 하셨는데 아쉬우시죠? 네, 아쉽습니다. 복수리! 저에게 축구란 중독인 것 같습니다.
경기를 하거나 하면은 몸이 힘들고 다음날까지 아프거든요. 뭔가 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력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서툴지만 25년 동안 꾸준히 축구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실력을 키워올 수 있었던 거는 노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습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0대 때는 그냥 막연히 뛰는 게 좋았고 20대 때는 정말 축구를 잘하고 싶었고 30대 지금 현재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냥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게 축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재훈님 오늘 촬영하니까 어떠셨던 것 같아요? 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해서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평소에 몰랐던 부분도 같이 알게 돼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도 사적인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고 또 축구를 하게 된 계기나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마트 퇴근할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천 이마트가 생기면서 아버지 어머니랑 먹을 것도 사고 했던 저희 플레이그라운드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마트에 입사를 해서 월클라운드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마트가 30주년, 40주년, 50주년을 넘어서 앞으로 더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마트 화이팅! 제 나이가 올해 32살이 됐거든요. 이마트도 저랑 같이 30살이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축하할 일이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10년, 20년, 앞으로 50년까지 제 인생과 평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마트 화이팅! 예전에 이마트 피자가 처음 나왔을 때 어머니랑 같이 이마트에 가서 줄 서서 피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30년 더 다닐 수 있게 축구를 통해서 체력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화이팅!